안녕하십니까. 자유로운 영혼 제주도의 한 남자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제가 찾은 곳은 저지 문화예술인 마을에 나왔습니다. 저지리의 현대미술관도 자리를 하고 있고요. 자연과 공존하는 저지 문화예술인 마을. 주변에 관광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은 아닙니다.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은 아니고 곶자월 환상의 숲이나 뭐 이런 관광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저지리 문화예술인 마을이나 현대미술관은 그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은 아니고요. 간혹 이제 동네 주민분들이 아침에 운동하시러 나오시거나 뭐 그런 분들 보이고 있고요. 저도 오늘 처음 동네 근처에 있어서 처음으로 한번 찾아갔는데요. 여성분들은 주로 뭐 이쁘고 뭐 아름답고 뭐 꽃이나 뭐 사진 찍기 좋은 이런 관광지를 찾잖아요. 이곳은 그렇게 뭐 택시 운전기사분들한테도 물어봐도 뭐 그렇게 찾아온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. 오늘 제가 간 이 저지 문화예술 마을 그리고 잔디밭도 깔려 있고 그리고 뭐 전기 충전기도 있어서요. 전기차 끌고 오시는 분 앞에다 세워놓고 전기 둘러보는 동안 전기차 충전할 수 있고요. 문 속에 혼자 뭐 아니면 같이 이게 사색을 즐기거나 조용히 이게 걸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같이 한번 구석구석 둘러보실게요.